오영훈 지사는 KCTV와의 대담에서 지역 화폐 탐나는 전에 대해선 지역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앞으로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공공주택 7,000호 공급 계획도 주택 시장의 미분양 사태가 악화되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시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지역 화폐 탐나는 전. 구매와 결제 금액 할인, 소득 공제 등 다양한 이용 혜택으로 도민 일상에 빠르게 녹아들었습니다. 다만 예산 소진을 이유로 수시로 할인 혜택이 중단되거나 축소되고 내년에는 국비까지 끊긴다는 소식에 정책 시행에 한계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지사는 탐나는 전의 효과가 뚜렷한 만큼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비 또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탐나는 전 확대되어야 하고 그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그렇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들을 봤을 때 그렇게 논쟁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 화폐에 대한 예산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공공주택 7,000호 공급 계획에 대해 오 지사는 민간 주택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공공주택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 제주 지역의 미분양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6%가 채안 되는 상황이죠. 부족합니다. 가장 부족한 지역이 제주도라고 봐야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집 마련하기가 가장 어려운 구조가 제주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의 실수요와는 관련이 없는 미분양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미분양 주택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늘려온 교육 전출금이 최근 축소될 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해선 국회의 법률 개정안 처리 방향을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제주도의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줄여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법률 개정 절차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오 지사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에 대해 생산자가 수급을 자율조절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농가 참여 확대를 위한 이행 강제 방안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 정책에서 배제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